옛날에 엄마 이 숙박김치가 토종이 유명해요. 오늘은 무김치를 통영 옛날식 숙박김치라고 숙박김치 네. 이게 옛날 통영식 옛날 통영 뱃머리 김밥. 뱃머리 김밥이요. 네. 오늘 시장 가니까 무가 좋아. 그래서 아이 생각이 나. 안 그랬으면 이제 먹었을 텐데. 띠파리를 같이 써야 돼. 간간이 몇 개지 우리 씹어 먹었던 생각난다. 이 무가, 무는 껍질이 있어야지. 껍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여름 되면 네. 알타리 무는 거를 꼴때기 다 뱉기가 팔아. 그걸 먹으면 안 돼. 근데 건도 많이 맛이 없지. 맛이 없다. 넓은 거 있어요. 네. 넓은 거 안에 보면 요 부드러운 거 있거든. 세니까. 아, 센 건 다 떼내는 거예요? 네, 네. 그 물을 먹기 위해. 넓적한 거 있어요. 고구마 이런 거. 이건 다 떼요. 무침은 데치스 말려놨다가 네. 볶아 먹어도 되고 네. 안 그러면 생선 찢을 때 밑에 깔아서 아. 찢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다 버릴 거 없어요. 그럼 통영분들은 잘 안 드시나요? 통영 사람들은 이 무 쓰레기 먹을 줄 모르고 배추 쓰레기 먹는다. 아. 옛날부터. 쓰레기 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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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가 아니고 쓰레기. 네. 무는 안 썰이고 빚어야 돼. 아, 빚어야 돼. 빚어야 돼. 그러면 이 무가 썰으면 단면으로 맛이 있지만 네. 이러면 여러 가지 영양분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빚어야 돼. 숙박김치는. 아, 옛날에 엄마도 이리 장사하는 사람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이거 시장에 가면 서로 살려고 야다니고 이 숙박김치가 통영이 유명해요. 넣고 쓸면 안 되나? 도마에 요새 다 도마에 넣고 쓰시잖아. 유통성도 발휘할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잘라도 돼요? 요새 다 이렇게 잘라도 모양은 넣으면 되지 뭐 어떻게 근데 들고 못하겠는데 요새 다 이렇게 한다. 김밥집에도 이리 썰지면 그 많은 걸 아유 옛날에 그 다 들고 썰었잖아. 이래 놓고 이게 좀 덜 힘드네. 욕한 합니다. 이거 하면 잘 맞겠다. 단에 한 머그컵 한 컵 정도 하면 되겠네. 이거 금방 헹궈봐. 무 개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일정한 그, 너무 짜게 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젓갈 들어가니까 숨만 잠깐 죽는 거. 무 간은 소금이 녹을 정도 되면 돼요. 아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소금 녹을 정도만. 물이 이렇게 조금 나거든요.
밑에 물이 흥건하게 이럴 때 이제 한번 뒤집어서 너무 안 짜게 한쪽 아래에 있는 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서 건지면 돼요. 아, 다섯이 이제 물에 또 씻네요? 네, 씻어요. 딴 물에 빼. 서너 번 씻어요, 이제. 이제 간이 다 됐거든요. 네. 물 빼놓은 거. 전에 담아놨다. 이게 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네. 갈치 사면 네. 머리하고 내장하고 꼬리하고 모아서 이 간에 넣은 거예요. 아, 소금에다가? 예, 예. 니는 뭐 안 사고 네. 여기다 해 먹거든. 무는 갈치젓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는 갈치 내장, 갈치젓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이 부치바라. 아니 아니 덩어리. 내가 뜰게. 밑에 엄마 내가 뜰게. 밑에. 많이 안 뜯어도 된다. 내장 이런 게 들어가야 맛있다. 뜯어냈다. 보증 가면 되겠다. 네. 이거 드러내자. 밀가루 풀. 밀가루 풀. 예. 무는 반드시 네. 밀가루 풀이라야 맛이 있습니다. 배추는 찹쌀 풀이고, 밀가루는 이거, 밀가루란다. 무는. 깨지 구멍이었고 깨지 이렇게 설탕 조금 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엄마의 고추를 또 갈아서 넣네요? 예. 겨우 김장은 마린 고춧가루를 넣는데, 네. 예, 이제 봄부터 시작하면, 이건 고추를 갈아서 넣으면, 아. 여기다가. 어떤 맛이 나냐면, 시원하고 깔끔해요. 그냥 고춧가루로 하는 그러니까 해서. 단시간에 먹는, 예. 먹잖아요. 이제 그, 뭐지, 몇 개를 안 하니까. 예. 깔끔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지혜 같은데 해보니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여름에는 생거 갈아야 된다는데 덥고 단시간에 먹으려 하면 깔끔한 맛에 다 갈아놓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잖아요. 몇 개를 날 때는 이 생고추를 안 넣어요.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다 됐어요. 딴지 넣을 거래. 아, 이래서 장독에 넣으면 어디가 보관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나는 이제 익힐 때까지는 딴지에 넣어놨다가 자주 들여다보고 이제 확 익으면 그때 냉장고로 그릴 맛이 있어. 한 5일? 요즘 한 4, 5일 하면 날씨 더워도 좀 무는 좀 뭐 사람마다 좀 덜 익은 거 좋아하면 선뜻한 거 먹을 거고 난 좀 익혀서 먹는 스타일이라 한 일주일 5일 요 상간에 근데 먹어보면 단지 익혀서 넣은 거랑 저 안에서 익은 거랑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채소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로부터 엄마로